찢어지면 어떡하냐고. 뿅. 누가 어떻게 했다? 아프지 않기를. 아프겠지 뭐. 아니 언제 안 아팠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넵. 잘한다. 왠지 지금 우영우 볼 때가 아니라니까. 때가 됐나봐. 씻다고 닦는데 찐득 이렇게 약간 쭈루루가 묻어나와가지고. 원래 분비물 많거든? 약간 이렇게 막달 되면은 비쳤어? 이슬 피 가래 같은 그런 느낌 있어. 우미 때 이슬 비치고 며칠 뒤에 우미 났지? 이틀 뒤에. 근데 그때는 아침이었잖아. 날짜로 치자면은 1일 아침에 이슬 비치고 3일 낮 12시에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지금이 새벽 1시니까 뭐 어떻게 계산해봐. 지금 갑자기 배가 쌀을 아픈 기분이네. 이제 지금 우리 우영우 볼 때가 아니야. 재밌는데 왜? 어디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어? 이제 계속 기다렸잖아. 어 빨리 낳고 싶어가지고. 아니 약간 이렇게 기쁜 날 약간 야채 곱창 같은 거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방금 치킨 먹었잖아. 꼭 말해야 돼? 엄마 가져가. 고마워요. 가. 응 어디 가요? 가져가. 빨. 엄마 기침하네. 나 좀 죽은 게 아니라 살이 진짜 많이 찐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박수 치는데 막 등에 막 살이 쪄가지고 솔직히 등은 안 붙잖아. 등도 부어? 제가 어제 새벽에 이슬이 비쳤거든요. 화장실 갔는데 1시쯤에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그냥 괜히 떨리네. 떨리고 겁나고. 은지. 응? 은지 옆엔 내가 있잖아. 아니 가진통이야 뭐야? 그냥 가진통 같아. 아주 그냥 간헐적으로 오는. 무슨 느낌이야? 나를 생각 안 해? 아니 오늘 나올 것 같아. 은지 촉이 맞았어. 아니, 내일 나올 수도 있어.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산부인과 가는 날이잖아. 만약 거기서 원장님이 아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아니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입원해도 괜찮은데 입원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어, 촉진제 맞고 빨리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나도 제안을 하는 거지. 빨리 나와야지. 왜냐면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 애가 빨리 커진다 그랬단 말이야. 얘 지금 아직 39주 이제 시작됐는데 나 덜 먹을 생각은 없거든? 얘도 안 클 생각은 없겠지. 눈 그렇게 불안해지 마. 브라질리언도 지금 못했어. 주기 지났는데. 마지막 만찬 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첫 번째 만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최후의 만찬. 최후, 최후, 최종, 최수종 하희라까지 나올 듯. 지구 온난화가 심해서 지금 봄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야. 갔어? 종태가 임신했으면 가진통 올 때마다 병원 갔을 거다. 하루에 열 번씩 갔겠지.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자주 못 찾다 끌렸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도 오실 것 같은데 그냥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보고. 네네. 엄마 지금 가서 이슬을 비쳤으면 네. 최후의 만찬. 언제까지 최후야? 저 이제부터 탄수화물 안 먹어요, 여러분. 나 이제 오늘부터 애기 나올 때까지 다이어트 할 거거든. 충격 받았어? 어. 3.7kg? 좀 찢어지면 어떡하냐고! 원장님이 처음에 진료실 들어갔을 때는 어, 안녕하세요. 이제 힘드네요. 그쵸? 괜찮아요. 그래도 아직 예정일이 많이 남아서 괜찮아요. 초음파 볼까요? 왜 이렇게 커졌지? 그래서 원장님도 일단 월요일날 유도부만을 잡을게요. 월요일도 사실 출산 예정일보다는 3일 전이기는 하거든. 근데 너무 애가 커가지고. 어 크면 엄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커졌지? 제발 나와라이 나와라요 나와라이 이제. 아, 나 애기 나오러 딱 이렇게 입고 가려고 오늘 사실 딱 입고 원장님이 입원하시죠? 라고 하실 줄 알고 갔는데 아까 가진통 약간 가진통이랑 진진통은 달라 종태.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진진자라 지리지리자 모르지? 지손 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아 엄마 틀어줄게. 아 엄마가 뭐라고? 아 엄마가 틀어줄게. 그래 엄마. 엄마 이제 뱃속에 아기가 나온대. 손 빼고 하나 둘 셋 뿅. 그렇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죠? 아니 아기 이름이 뭐죠? 오연이. 오연아 빨리 나와 해주세요. 오연 빨리 나와. 배가 방금 좀 아팠어. 가진통이야? 뭐 처음만 했어. 아니 근데 배뭉침 같은 느낌 아니었어 이번에? 아니 배뭉침이야. 아 종태 나도 잘 몰라. 아, 그냥 즐겨 이 시간을. 아유 뭘 즐겨. 떨려 죽겠구만. 아 그럼 진동 모드 하세요.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는 어쨌든 12분 정도? 12분? 몰라 근데 그 다음번 간격이 또 길 수도 있지. 싸르르 아픈 느낌이 아니야? 원래 이랬나? 기억이 안 나지? 기억도 전혀 안 나고. 엄마 연락할까? 진통 한 번 더 오는 거 보고. 지금 새벽 3시인데 괜찮겠지? 아이 그럼. 근데 자주 있는 거 같아가지고 체크 살짝 해봤는데 한 시간은 아직 안 되긴 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원래 이슬 비치고 나서는 수축이 좀 자주 있긴 있거든? 내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뭉쳤다가 풀리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내가 딱 지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해봐. 나 예전에 진짜 말도 못했어. 그 진통 오는 동안에는. 맞아. 저르르르르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 그럼 가진통이 아니었던 거네 오늘. 모르지 가진통일 수도 있지. 자라. 엄마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잘 자고 엄마랑 아빠 만나자. 아 엄마는 못 만나겠구나. 아빠 또 책 주세요. 책? 책. 책 읽고 싶어요? 책 읽고 싶어. 책 읽고 싶어. 이거 뭐야? 털. 그 지지야. 에이 무슨 지지야. 너도 나중에 털 다 나. 아우. 아우 잡아뜯지 마. 아빠 엄마, 우리 엄마 돼지 엄마. 돼지 양말이야 저거? 엄마 이제 동생 생겨. 동생. 동생 좋아? 응. 동생이랑 같이 살 거야. 키린. 누가 어떻게 했어? 키린. 키가 큰 키린. 아 키가 큰 키린. 아빠 읽어주세요. 알았어. 그래도 우미가 엄마 차 잘 타고 갔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엄마가 우미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새벽에 계속 가진동처럼 배가 계속 뭉쳤어. 근데 난 잠을 워낙 잘 자잖아. 막 창문에서 잤단 말이야. 그래서 눈 떴는데 6시 반인 거야. 아 이게 가진통인지 배뭉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한 시간만 계셔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한 시간에 전화해야지 그랬는데 응 아침. 배가 거의 다리 허벅지에 있는 것 같아. 이제 내려왔지 배가. 여기가 제 명치고 이제 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또 뭉쳤어? 어. 일단 그럼 30분만 이따 갈까? 어. 어리둥절해 하면서 막 어디가? 어디가? 막 이래. 잘 갔다 와요 팀장님. 어. 아프지 않기를. 아프겠지 뭐. 간격이 어때? 7분, 6분, 5분. 아니야, 정답. 언니, 웰컴.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해? 나 출산들한가 봐. 모유수유 자요. 잠깐만. 아니 7cm 실어야? 두 마리. 우미 때도 나 괜찮은데 3cm 열렸다 해서 깜짝 놀랐었잖아. 아니 언제 안 아팠어? 아 그니까 아프긴 아팠는데 참을만 했어. 잠깐 말 멈추고 말 엄청 하고 싶은데 말 멈추고 난 진짜 버틸만 했어. 아니, 밑에가 빠가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괜찮았어. 아니 나 은지가 너무 괜찮아 해가지고 나도 헷갈렸어. 그니까 우리 그냥 집에 갈 줄 알았잖아 사실. 저희 집에 다시 돌아갈까 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내 신앙은 7cm나 열려있네. 무통 맞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 무통 무조건 맞을 거예요. 저 힘 진짜 잘 줘요. 저 진짜 힘 세요. 막 이랬어. 대단하다. 정신력 진짜 인정한다. 이거 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신 정신력이야. 아니 그게 진진통이었네. 그럼 아침에 느껴진 게. 진짜 아직 대신이자. 이거 수액도 왼쪽에 꽂아달라고 했어 링겔도. 잘했네. 어. 오른손 써야 되니까. 어. 5월이 심장은 잘 뛰고 있네. 뭘? 쫑지스들도 소통하는 거야. 45까지 갔어. 아 그래? 아팠어 아팠어. 지난번에는 입원실에 가 있다가 분만실로 옮겨왔거든. 어, 근데 여기서 바로 내진했어. 경상모라 그런가 봐. 좋다 경상모. 긍정적이네. 저 지금 무통 맞았거든요. 무통 맞기 전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무통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저 무통 놔주세요. 아 근데 지금 아직 안 맞았어. 지금 꽂아만 놓은 거야. 뭐야 도대체. 이게 약간 아니 통증이 없어졌어?
이상하다. 아니 그때 생각해보면 막 신음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나 혹시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출산드라? 뭐 더 먹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릴까? 응. 양수 터진 것 같다고? 응. 지금 줄줄줄 세는데 뱃속에서 바로 차는 느낌이 아니라 어때 이제 좀 살만해? 나 더 강해졌나 봐. 뭔지 무슨 약간 위인 같아. 유관순? 이순신? 내가 양수 터진 걸 느꼈어요. 내 뱃속에서 물풍선, 조그만한 물풍선이 탕 터지는 느낌이 났더니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오줌 쳐 따뜻하게. 우리 때는 나 못 느껴봤단 말이야. 뭔데 뭐. 근데 지금 안 아파? 어, 안 아파. 우미 때는 애호박 같았거든? 아, 5월엔 눈가 봐. 얘 크긴 큰가 봐. 지금 애 낳았어? 아직 안 낳았어. 맛있겠다, 라면. 아, 응, 옳지, 그거지. 좀 더 힘내요. 아, 괜찮아요? 아, 책은 뭐야. 우리는 나만 먹으면 날 수 있어. 아, 그래요? 은지가 힘이 좋나 봐. 부러움 지금 내 제일 중요한 상관이신데 긴장된다 이제 슬슬 나만 잘하면 돼. 근데 슝 나오잖아. 슝! 빨리 보고 싶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 둘째 딸이에요 딸 둘. 네, 좋죠. 너무 좋죠. 키워보니까 동성이 난 것 같아. 그래요. 저도 오빠인데 장가가고 나니까 뭐 부모님 생일이나 뭐 환갑 이런 거 할 때 약간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 둘 셋 주세요. 쭉 미세요. 쭉 미세요. 옳지. 좀 더 힘내요. 힘주면 되겠다. 조금만 더 주자. 힘내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쭉 미세요.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가만히 한 번만 다음에 이렇게 주고 그만 준비할게. 다음에 으라차차에서 한 번에 나요. 한 번만 힘주면 돼요? 나한테 많이 내려왔어. 아, 똥 마려운 느낌. 그 똥 마려운 느낌 들면 이제 힘주면 돼요. 네. 이번에 한 네. 번에 납시다. 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화이팅. 화이팅. 엄마가 밝아서 좋네. 그래, 알아서 밝을 것 같아. 와요? 응, 온대요. 자, 이번에 납시다. 네. 하나, 둘, 셋. 자기가 먼저 해야 돼. 네. 둘, 셋. 조금만 도와줄게요. 예. 자, 힘내. 힘내요. 오, 너무 잘한다. 혼자 해도 되겠는데? 혼자 합시다. 조금만 도와줄게요. 자, 계속 주문 중이에요.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셋. 자기가 먼저 한 다음에 혼자 해도 되겠다. 자, 자, 힘내요. 혼자 잘한다. 네, 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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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줘야 돼. 그냥 머리 좀 받쳐주세요, 아빠. 머리 받쳐. 하나, 둘, 셋.
밀어. 하나, 둘, 셋. 쭉 밀어줘요, 밀어줘. 힘내요. 하나부터. 어머나 어머나 와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머나 아, 힘들었구나. 오하다 귀여워. 오하다 미안해. 엄마가 더 힘세게 줬어야 됐는데. 동태 우리 오월이 머리 많은 것 좀 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감사해요. 어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진짜 동태 고생했다 우리. 오라 안녕. 어이구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손톱한테 좀 보세요. 어머 다 어디 갔어? 아니 5월이가 3.9kg 거의 4kg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배가 무거웠던 거야. 정말 더 커지고. 와. 그래서 원장님이 자궁 수축제 내일까지 좀 맞자고 하시고 많이 늘어나 있었다고. 나 힘 진짜 세게 줬어. 애기 머리 크다고 힘 더 줘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 30분 줬나? 5분 줬어 언제. 5분만 남았어. 어, 남편분 들어오세요 하고 나 그리고 5분이었어? 어, 간호사분이 배를 이렇게 눌러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눌러도 되겠다 막 이래. 아, 난 그건 듣긴 들었어. 아까 힘주기 연습할 때 간호사 선생님 나가면서 이분이 힘이 엄청 좋아요 이러면서 나가셨지. 아 다른 간호사분한테 이분이 엄청 좋아요 딱 문 닫혔어. 아 너무 웃으면 안 돼. 어. 진짜 4kg짜리 무가 나온 거예요. 4kg가 돼 3.9이면 어 아까랑 또 다르네 얼굴이 좀 큰 거 같아 그새? 어때? 지그다. 알겠어. 이따 만나자.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됐었군요.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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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